대학 입시 제도를 개편한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제도를 통해 의견을 모은다는군요. 바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입니다. 저희 공론화위원회는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된 공론화 의제 선정을 위해서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의 시나리오 워크숍을 개최해서 공론화 의제를 참여하였습니다. 공론화에서 다룰 의제로 네 가지 시나리오가 발표됐습니다. 정시와 수시를 어떻게 반영하는가, 또 수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 내용을 나눴다네요. 전문가들이 충분히 쉽고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또 근거가 있는 통계 자료나 이런 걸 가지고 시민들에게 지금 이 문제가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 시민들이 선택을 하게 하는 거죠. 마치 의사가 그 암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해주면 선택은 그 환자가 하듯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일까요? 공론화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신통찮은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예 관계도 없고 관심도 없으셨던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갑작스럽게 시민 참여단으로 입시를 논한다는 것부터가 저는 약간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고 있어요. 이런 의견을 정말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그게 정책에 반영되면 취지 자체는 좋은데 이게 정말로 그쪽에 반영되고 혹시나 이런 거 반영됐을 때 또 그게 문제점이 생겼을 때 이거를 공론화 탓으로 돌리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도 살짝 들긴 했습니다. 신고리 오리콕이 건설을 중단했을 당시 공론화를 한 차례 진행했죠. 하지만 우리에게 공론화는 여전히 낯선 단어입니다. 공론화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공론화를 잘 알고 계시나요? 한여름 뙤약볕에 작물은 연그러갑니다. 잘 익은 옥수수는 한창 수확철에 접어들었죠. 은중 씨 역시 땀의 결실을 거두는 일로 하루를 보냅니다. 아, 이렇게 수염이 까맣게 된 게 아주 잘 익은 옥수수입니다. 이렇게 알이 꽉 차 있지 않습니까? 농사 잘 지으셨네요. 서울서 살다 사업을 접고 내려온 지가 12년째.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지나서일까요? 이젠 누가 봐도 천생 농부입니다. 그런데 요 며칠 은중 씨의 손길이 유난히 바쁩니다. 옥수수 주문이라도 밀린 걸까요? 이게 뭐예요? 아, 제가 이제 2박 3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미 익은 거 수확을 해서 저장을 해놔야 주말에 이제 덕동계곡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는 겁니다. 아니, 지금은 수확철입니다. 농부가 사흘씩이나 집을 비워야 하는 중대한 사건은 뭘까요? 이유인즉슨 대입제도를 바꾸는 공론화에 참여하기 때문이랍니다. 농민과 교육제도 공론화란 얼핏 매치가 잘 되지 않죠? 저녁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 리서치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굉장히 그 망설였었는데 우선은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제 물론 이제 9700번 많이 지나간 그런 과거 얘기지만은 앞으로 이제 다가올 우리 손자 손녀들 세대
이번에 그 중3이 이제 대상이 되는 그 시점서부터 이제 제도가 이제 만들어지는 공론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 세대에 조금이라도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고 또 우리나라 그 미래 뭐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뭐 좀 관심을 갖게 됐고 사실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쉽게 말해 공론화란 함께 모여 의논하는 일이니 말이죠. 누군가는 이렇게 비교해서 말하더군요. 우리가 흔히 아는 공청회는 끼리끼리 모여 일방적인 자기 주장으로 끝나는 풍성한 말잔치. 반면 공론화는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의 모색이라고요. 일반 국민들이 뭐 민주주의의 시민이라고 하지만 뭐 투표, 국회의원 선거, 뭐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 이외에는 내가 일반적으로 우리 중요한 정책이나 이슈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론화 이용을 통해서는 우리 일반 정말 평범한 일반 시민들이 그런 기회가 부여되고 더욱이 그 참여한 500명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언론화 계속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 때문에 그 500명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그런 이슈에 대해서 사회적 어떤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제 장점이 크다는 것이죠. 합리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이해 당사자와 일반 시민이 참여해서 함께 수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나의 어떤 공감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사회의 어떤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굉장히 지름길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이번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에서는 교육제도라는 주제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각 지역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국민 대토론회와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내는 미래 세대 토론회. 국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텔레비전 토론회와 더불어 선발된 시민 참여단이 함께하는 수기 토론회가 있습니다. 특히 공론화에 직접 참가하는 시민 참여단은 전화설문으로 1차 선발을 하는데요. 저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교육회에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의뢰로 대학 대입학 제도에 대한 국민의견을 여쭙고 있습니다. 2만 명을 우선 선정하고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400명 이상을 최종 선정했다는군요. 선발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네요. 19세 이상 국민을 모집단으로 하였으며 시민참여단은 설문조사를 통해 성, 연령, 지역, 대입 전형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하여 최종 400명 이상의 참가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시민참여형 조사에서는 우리 전 국민의 여러 분포를 그대로 복사한 듯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는 것,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농부 은중 씨의 아내인 희자 씨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지난번 1차 수기 토론만 다녀오면 끝인 줄 알았더니 이제는 2박 3일 동안 2차 토론을 하러 간다는 남편. 희자 씨 눈앞에 밭에 열린 옥수수가 아른거립니다. 이거? 고춧가루는 불렀잖아. 됐죠? 천안. 이번에 가는 건 천안. 이번에 가는 데는 천안이야? 아니 그 좀 며칠 동안 옥수수 바짝 익을 텐데. 그건 어떻게? 옥수수 거의 다 땄어. 오늘. 걱정 안 해도 돼? 줄은? 고추줄 안 맸죠? 내일 시간 되면 매. 2박 3일 갔다 온 동안 밥하고 멍멍이하고 밥 잘 챙겨줘. 사람은 먹지 큰일이야.
말려봤자 들을 남편도 아니라나요?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거리는 시자씨. 이런 아내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 은중씨는 좋아라 하는 드라마도 보질 않고 공론화 공부에 푹 빠져 있습니다. 아버님 반일도 하고 와서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거 힘들진 않으세요? 힘들게 하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뭐 정신력으로 극복을 해야죠. 낮에는 솔직히 바빠서 못하고 이제 틈틈이 이제 컴퓨터 앞에 갈 때가 있어요. 이제 뭐 그 택배 송장 운송장 이제 발행하기 위해서 이제 입력하기 위해서 이제 그때 잠깐 이러닝 스터디를 했죠. 되게 열심히 하세요. 딴 사람들한테 뒤떨어지지 않게 나도 내 몫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하게 되는 거죠. 참여자로서의 책임감. 은중 씨만 가진 생각이 아닙니다. 간호학을 전공 중인 대학생 원희 씨. 평소에는 혈압 별로 안 높잖아. 그도 시민 참여단의 한 사람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군요. 시민 참여단 관련 전화를 받았을 때 원희 씨는 게임 3매경이었답니다. 사실 공론화는 잘 알지도 못했고요. 지금 나는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교 다니고 있고 난 이제 내년에 졸업한다. 그럼 사실상 나는 교육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을 뿐더러 모른다. 좀 이렇게 당신들이 말하는 거에서 논외된 사람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쪽에서 말씀하시기를 본인들처럼 논외된 사람, 잘 모르는 사람, 그리고 불완전한 그런 완벽하지 모든 사람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하나의 어떤 의견과 제도를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느꼈던 생각이 아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뒤늦게 들어간 대학. 원희 씨는 자신의 경험이 교육제도 공론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최종 참가를 결심했다네요. 이제 요 책이 왔거든요. 요 책에 보면 자세하게 이게 통계 그래프도 있고요. 총 1, 2, 3, 4, 4개 안 있는데 그 4개 안에 뭐 장단점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고 또 인터넷에 이제 모두의 대입 발언들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러닝도 들을 수도 있고 보시면 여기 뭐 토론 자료실이라든지 뭐 TV 토론에 이런 거 자료도 다 올려놨더라고요. 그 축에서.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공부도 하고 의제 토론 들어가서 공론화 의제 1, 2, 3, 4 눌러보면 여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셜로 댓글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아, 이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저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네. 이런 것도 읽어보면서 공부하는 거죠, 이렇게. 원희 씨, 영락없는 수험생 모두입니다. 공론화 그 뭐지 본부 거기 본부라고 해야 되나 교육부인가 거기서 그 e-learning이라 해가지고 진도율을 다 체크를 해. 여기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공부를 하고 있고 사실상 그 보내주신 책이나 수기 자료집은 다 마스터 했거든 다 읽었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신문 기사를 보고 그러니까 좌우 이념에 딱 대립에 상관없이 여러 신문 기사를 보고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토론회를 보고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 가장 중요한 거 저의 생각을 정립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그 절차를 밟아보고 있어요. 이젠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도 교육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수 없습니다. 그래 그대로 나 그냥 똑같아 너무 오림이지 않았어? 정신 들어왔나? 나 니는? 나만 숙이야. 고등학교가 인문계에서 어쩔 수 없어. 이건 그래. 그래 그런 것 같다. 난 좀 그런 생각도 있어. 그 대학교 입학을 쉽게 하고 졸업 어렵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좀 그런 생각. 그런 생각도 했어. 숙이라고 하는데 숙희 말고 숙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해본 적 있나? 원희 씨처럼 학습하고 고민하여 공론화에 참여해야 제대로 된 수기가 이루어지는데요.
숙위는 깊이 생각하여 충분히 의논하는 것으로 공론화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 그야말로 하이라이트죠. 공론화라는 것이 원래 영어로 표현하면 그 심사숙고한 논의란 뜻이거든요. 말 그대로 우리가 전화로 이제 여론조사했을 때는 내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뭐 그래서 대입 개편이니 뭐 사드라든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답을 하지만 이거는 충분히 정보를 주고 또 어떤 전문가나 찬반 의견들을 듣고 나서 또 우리 시민들끼리 같이 논의한 다음에 결정하는 그런 심사숙고를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머리에 있는 것을 답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생각해봄으로써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심사숙고 숙의가 중요한 것이죠. 드디어 2박 3일 2차 숙의 토론회 날. 흡사 긴 여행을 가는 사람처럼 신이 난 은종 씨. 이거 가져가면 될 것 같아. 배낭을 꺼내지. 안 내렸지? 속옷 두 벌, 양말 두 켤레. 속옷을 두 벌씩이나? 이틀 밤을 자야 되는데 두 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작아. 아니 그거 작은 거야. 응? 그 옛날에 뭐 32대 입던 건데? 이거 네. 맞는 건가? 몰라. 차라리 긴 바지 가져가면 어때? 이왕 지사 참여하는데 숙위에만 집중하라는 뜻일까요?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챙겨주는 아내 덕분에 은중 씨는 공부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봅니다. 국가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일이 어디 흔하겠습니까? 자, 출발합시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교육 제도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지금 은중 씨는 각오가 대단합니다. 이제 그 공론화라는 그 자체가 모두의 그 뜻을 모은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들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서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공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이 아마 중요한 고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 가장 미래 세대가 합리적이고 입시 지옥이 아닌 입시 천국이 될 수 있게끔 이번에 좋은 과정 또 결과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모든 시민 참여단이 은중 씨와 같은 마음 아닐까요? 전국 각지에서 모여주는 행렬이 이어집니다. 참여한 인원은 총 490명. 바쁜 일상을 잠시 접어두고 달려왔습니다. 공론화 하나를 위해서입니다. 소송을 담당했던 판사들은 관련된 모든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판사들의 방법은 양쪽 당사자들의 주장을 주의깊게 경청하고요. 그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출한 여러 자료들과 의견들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분석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2차 숙의 토론회 기간 동안 그 판사가 되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두 전문가 못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서 만나봤던 농부 은중 씨도 또 대학생 원희 씨도 진지한 모습입니다. 학생들 특성에 맞게 교육할 수 있고 학생의 행복을 중요한 가치로 보아야 한다는 게 첫 번째고요. 490명의 사람들이 비례에 맞춰 나눠진 각각의 조에서 토론을 진행합니다. 2박 3일간의 일정을 살펴보면은 첫날부터 토론을 하여 시작된 숙의 토론은 먹고 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거의 토론. 마지막 의견을 모으기 전까지 계속 토론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시민 참여단이 합숙하면서 조별로 숙의하는 과정 자체는 철저하게 비공개라고 하니 아쉬울 따름이죠.
진짜 엄정하게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위원회가 이거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설계를 못하고 제대로 진행을 못해서 이게 맞는 결과 아니다. 이거는 진짜 큰 문제거든요. 사회적인 대혼란의 문제죠. 그러니까 저희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큰 거죠. 수기의 엄격한 과정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분 계시지 않나요? 공론화가 수면 위로 떠오른 때가 언제인지 말이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시민 촛불 이후에 그런 어떤 시민들의 관심으로 올라온 것이죠. 특히 우리 이제 대의민주주의 어떤 우리 기존의 정치권이 제대로 작동을 잘했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그게 필요 없겠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서 불신이 크기 때문에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들이 있지만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도 많습니다. 그때 국민이 직접 행동하고 바꿔나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수구의 민주주의인 공론화를 경험했습니다. 국민이 직접 학습하고 토론을 벌리며 합리적으로 의사를 조율하는 과정에 힘을 느낀 것이죠. 본격적으로 공론화가 거론된 때는 지난 신고리 5, 6호기 재가동 문제에 공론화를 도입하면서부터인데요. 그렇다면 공론화는 국가적으로 큰 정책 사항에만 적용할 수 있는 걸까요? 대전에 위치한 한 공원. 도심 속 주민들이 쉬어가는 공간입니다. 집에 있을 때하고 여기하고 어때? 집에 더 시원해. 에어컨 안 틀면? 에어컨 안 틀면 더 시원하죠. 여기 나오니까 또 틀리다, 그치? 공기도 좋고 자연의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나무도 심고 여기 휴식 공간도 더 만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연일 덥고 지치는 날씨. 집 근처에 이런 휴식터가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이죠. 물놀이하러 자주 와요? 네. 언제는 다른 형아들이랑 같이 와봤는데 와보고 동생들이랑 와봤는데 물가에서 노는 아이는 더위도 잊은 채 시간 가는 줄 모르네요. 뭐 잡으래요? 많이 잡았어요? 네. 삼촌 좀 보여줘봐요. 흙 때문에 잘 안 보여. 월평공원은 대전 시내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 월평공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대전 도시 전체에 미세먼지를 저감시켜주고 대전의 허파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2005년하고 2006년에 이 월평공원과 갑천 일대를 전문가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때 약 800종 이상의 동식물이 살아가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월평공원은 생태계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대전 도심에 유일하게 남은 곳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중요한 생태 보고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대전시에서는 월평공원을 놓고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슈들이 많이 맞물려 있거든요. 뭐 이제 지역 개발 플러스 뭐 환경 플러스 이제 공원 보전, 녹지의 보전, 뭐 사유 재산권 이런 첨예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폭넓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대전시가 자연공원인 월평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지만 그동안 도시공원으로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0년에는 땅 주인에게 부지를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도시공원으로 개발하고 싶어도 대전시는 재정이 부족하답니다. 따라서 공원 개발을 민간 특례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때부터 월평공원을 둘러싼 거주민들의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민간 특례 사업으로 추진하면 70%는 공원을 유지하고 30%는 고층 아파트 개발을 해야 하는 상황. 민간 특례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생겨났습니다. 만들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민간 주체와 공론하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유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시민이나 국민들의 어떤 안전이나 생명을 위해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보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한 그 부분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채워야 할 것이고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은 일체 모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다른 의견의 주민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무조건 개발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을 고려한 최선의 결과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죠. 대전시에서 돈이 없어갖고 재정이 없어갖고 이게 공원이 2020년 7월 1일 날 공원이 해제된다고 하니까 대전시에서 재정이 없어갖고 이 산을 못 사니까 민간 특례 사업을 민간인한테 이 공원을 개발하라고 해갖고 30%는 민간업체가 개발을 하고 70%는 공원을 잘 개발을 해갖고 대전시에다 기부채납을 한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럼 가만히 놔둬갖고 해제되는 것보다 2020년 7월 1일 날 해제되는 것보다 민간 특례 제도를 이용을 해갖고 우리 공원을 더 보존하는 길이 저는 이 월평공원을 지킨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갈마동은 25년 전에 갈마 아파트 들어선 뒤로 개발이라는 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시골이나 다름없어요. 산도 많이 훼손됐고 또 동네도 또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번에 인구가 많이 밀집되면 상가 상권도 많이 살아날 것이고 또 학교도 살아나고 또 산도 이번에 이제 복원 사업이 다 되고 그런다면은 진짜 우리가 이번에 선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요 기회 놓치면 갈마동은 이대로 낙후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원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같지만 그 방법에서는 전혀 다른 의견을 가진 주민들 때문에 공론화가 추진될 예정인 월평공원. 이렇듯 공론화는 지역의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공론화 주제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공론화의 목적은 주어진 특정 시점에 있어서 주어진 특정 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집단적인 지혜를 구성하고 그 지혜에 힘입어서 그 집단의 미래에 가장 부합하는 최적의 대안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론화는 다양해지는 주제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영미권 국가들과 유럽 대륙에서 잉태된 참여적 의사결정 기법이 그 근간을 이룹니다.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그 방식 중에서는 이러한 시나리오 워크숍이랄지 아니면 합의 회의 방식 아니면 뭐 시민 배심원제, 공론조사, 시민의회 뭐 등 여러 가지 원탁회의 등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 각각의 방식은 모두 숙의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대입제도 공론화 역시 많은 기법들을 응용하고 주제에 맞춰 설계하며 진행했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공론화의 범위와 의제를 선정하는 과정과 일반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 그리고 선정된 시민 참여단이 공부하고 직접 참여하는 숙의 과정으로 구성했죠. 단순한 국민 참여 방법이 조합 같다고요? 과정의 의미를 알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을 겁니다.
공론화 의제 설정은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을 교환하고 아이디어와 제안을 발전시키는 과정이고요. 국민들을 대상으로 주제에 충분한 설명과 사회 전체의 논의 확산을 위한 과정으로 국민 대토론회를 설계했습니다. 교육 문제의 당사자인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미래 세대 토론회. 이 역시 교육 논의 확산을 위해 설계되었죠. 텔레비전 토론회 역시 같은 이유인데요. 가장 하이라이트는 시민 참여단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복잡하다는 분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문제 해결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숙의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베이스가 뭐냐면 비독특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평등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수기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비도덕성이라는 거는 어느 누구가가 이거를 주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모든 시민들은 여기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모집단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기성이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아 내가 비록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뭔가 정보를 받고 제공받고 토의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고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고 각각의 과정에 의미를 담아 설계하는 공론화 어떠십니까? 공론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셨나요? 하지만 공론화를 한다고 무조건 좋은 반응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초여름까지도 우리를 괴롭히던 미세먼지. 지금은 무더위 때문에 잊고 있지만 사실 지금도 미세먼지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건 대기 중에 초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장비로 지금 현재 PM2.5 농도가 32 정도를 가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지금 현재 대기가 보통, 초미세먼지가 보통 수준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때 서울시의 조치 기억하시나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 서울시내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하는 대책이 오는 11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해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면 첫 차부터 오전 9시까지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요금이 면제됩니다. 사실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정책이 공론화를 통해서 만들어졌는데요. 3,000명 이상의 시민과 공론화를 했지만 시행 후 여론의 반응은 엇갈렸죠. 미세먼지는 원인도 다양하고 해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받고 각각에 따른 그 대책들을 우선순위나 방법들을 정하는 것들에서 저희가 했던 대토론의 어떻게 보면 이제 공론 과정이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지만 미세먼지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기본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그 이런 공론에 참여하신 분들의 그러한 패널 구성에 있어서는 그런 정도의 약간의 기준이랄까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무조건 좋은 반응만 있진 않았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진행했던 토론회에는 국민들의 참여가 저조하기도 했죠. 일부 어차피 이제 학부모 자녀를 둔 부모 같은 관심 있겠지만 그의 국민들은 관심이 없지 않을까요? 다 키워버렸다든 이랬을 때는 당장 내 피부에 안 보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오늘 공론화는 좀 어떨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좀 기대를 많이 갖고 왔는데 많이 참석을 많이 안 하셨네요. 그래서 좀 모르겠어요. 좀 봐야 되겠습니다. 학생들, 당사자들, 그다음에 학부모들 여전히 지금 참여하기 힘든 시기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뭐 그것 때문에 시기를 통째로 뒤로 미루거나 더 넓게 이렇게 퍼뜨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 그 부분이 제일 아쉽고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대입 제도인 만큼 내용에 있어서도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이번에 사실 그 공론화 1, 2, 3, 4안은 국민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일단 런치 세트 1, 2, 3, 4 중에서 어떤 걸 먹을 것이냐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미래 현상, 이게 그 미래나 아니면 국가적인 현상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이 교육으로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2, 3, 4안 중에서 답이 없는데 그 없는 답 중에서 답을 고르라고 강제하는 것 자체가 저는 공론화의 원 취지를 퇴색시키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론화에서 중요한 것들이 어떤 정책을 공론화에 붙일 것인지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가 필요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대학 입시 공론화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거냐에 대해서는 또 충분한 공감을 얻는 것들이 좀 부족해 보이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심사숙고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이끌어내는 공론화. 우리에겐 무엇이 더 필요한 걸까요? 실제로 공론화라는 것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시민들께 공부할 조건을 마련해드리고 그 공부의 결과로 좀 더 양식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를 하고 특정한 문제를 던져서 그 문제에 대한 의견을 주시라고 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에서는 가장 먼저 돼야 될 것은 실제로 시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식견을 갖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실제로 자료나 정보 같은 것들을 제대로 제공하는 게 중요하죠. 외국 사례에 비해서 우리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사실 이런 서구적 형태의 참여적 의사결정 기법을 도입한지도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중적인 그 이해를 많이 높이면서 대중적인 참여를 원활히 하는 한편 이런 그 공론화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주체들이 공론화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할 필요가 있는 그런 단계로 보고 있어요. 서울 중곡동 주택가에 위치한 이 병원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약 1년간 공론화를 진행하며 주민의 합의를 이끌어낸 공간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병원에는 병원의 역사를 비롯한 공론화 과정을 담은 역사관까지 있습니다. 중곡동에서만 44년을 산 문기호 씨는 당시 주민 대표로 공론화에 직접 참여했다네요. 갈등을 풀어서 잘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그런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여기에 이름 석자를 올려줘서 너무 참 뿌듯하고요. 과거 이 병원은 주민들의 기피 대상이었답니다. 정신질환 환자들을 위한 병원이었기 때문이라고 당시를 회상하는 문기호 씨. 처음에 정신병원이 있을 때는 정신질환자들 치료 목적이다 보니까 또 건물이 오래돼서 열악하고 하니까 환자들이 뛰쳐나와서 밖으로 활보하고 돌아다니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20년 넘도록 주민과 갈등이 심화됐었잖아요. 당시 주민들은 이전을 주장하고 병원 측은 재건축을 주장했습니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택한 방법이 바로 공론화. 20여 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365일 여정 이렇게 해가지고 회의 석상에서 이제 어느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무슨 결정을 한 게 아니고 갈등 조정위원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물어서 그런 의견에 대한 그걸 회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또 의견을 이 갈등 조정위원회에서 그 하나의 회의 자료를 해서 그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한 것이죠.
익숙하지 않은 방법에 논란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1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치면서 병원의 이미지를 바꾸자는 공론을 이끌어냈습니다. 공론화 원칙을 지켜나갔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네요. 첫 번째는 어떤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든 내 이야기는 최대한 간결하게 하자. 그리고 반대쪽의 입장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보장을 해야 된다. 두 번째로 이제 무엇을 다룰까에 대한 어떤 것을 다룰지를 순서를 정했습니다. 공론화 합의에 따라 재건축을 하면서 병원은 지역의 랜드마크로 거듭났습니다. 공론화를 진행하는 원칙과 숙의 기간, 병원은 그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 많이 달라졌죠. 어, 그 뭐 지나다니면서 보더라도 뭐 그림으로 봐도 확 달라졌는데 삶도 닮아졌다고 생각해요. 주민의 삶도 닮아졌다고 생각해요. 아차산 밑에 이렇게 큰 건물이 들어서고 결국 어떻게 보면은 랜드마크가 됐다라고 봐요. 공론화를 하는 학교까지 생겼습니다. 성동구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방학 보충 수업이 한창인데요. 별로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이 학교는 개교할 당시부터 공론화가 도입됐다네요. 학교 교표부터 시작해서 교복의 디자인과 교과까지. 전교생이 심사숙고하며 공론화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답니다. 특히 교과의 경우 전교생이 강당에 모여 앉아 모둠 활동을 하며 가사를 썼고 이후 최종적으로 선택된 가사는 학생들이 직접 녹음까지 했다는군요. 너와 내가 주인인 학교, 너와 내가 주인공인 학교, 우린 다 달라, 다 달라. 누구나 하나뿐이니까 그래서 더 학교의 교칙도 직접 정합니다. 급식실에서 새치기도 공론화로 규정을 만들었죠. 누가 봐도 꼭 지켜야 하는 폭력, 부정행위 등과 같은 8가지 규정을 제외하곤 모두 학생들이 만든답니다. 교복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학교에서 논의를 충분히 하고 그래서 교복 규제 자체가 만들어졌잖아요. 저는 교복 규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고 정화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나가면 이제 바로 옷을 갈아입고 사복을 입어버리고 그런 거고 두 번째가 이제 그 각자 들어가는 밤마다 기준이 달라서 학생들이 좀 혼란이 온다. 그게 좀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맞춰가면서 이제 의견 합의점을 찾는 게 좀 뿌듯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학생들의 공론화 방식은 소문이 자자합니다. 부산 지역의 한 학교에서 직접 찾아왔는데요. 또 무대에서 친구들을 격려하고 축하해주는 행사입니다. 다시 한번 토론을 하고 바꿀 점은 뭐가 있는지, 뭘 잘못했는지 이렇게 상호 간에 토론을 하는 그런 공청회입니다. 네, 그중에 실패한 거라든지 잘못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이 다 쳤는데도 교실에 들어가지 않는 사태가 발생을 해서 저희 학교 종이 공론화를 통해 의견을 도출하고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는 과정. 민주주의 교육이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아직 학생 개개인 간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어떤 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근데 도선고는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도 정확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뭘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방향성도 정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좋게 생각했습니다. 대입제도 공론화의 시민 참여단이었던 박영희 씨. 대학생 아들 둘과 고등학생 딸을 둔 평범한 주부인데요. 그래, 이래 청소 매일 하는데 이래 안 하고 이 집이 이래 남아가겠으니까 애들한테 안 해놓으니까 네.
공론화에 직접 참여한 이후 가족과의 대화가 달라졌답니다. 조금 더 깊이 있어졌다는군요. 동시 비중 크고 거기에다 학종을 좀 덧붙여서 그다음 대학교도 대학교 스스로만의 시험을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갖추면 문제 없습니다. 교실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생각 수업 들으면 평가받는 그래 거. 그런 건데 그러면 좀 스트레스 받게 되잖아 학교에서. 학교는 공부 때문에 다닌다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되거든요. 학교 원래 그런 곳이다. 그럼 학교를 못 다닌다며? 친구의 이제 친구 그러니까 다니고. 학교를 온이 진짜 정말 단 그냥 공부 정말 공부 고등학교 가서 느낀 게 진짜 정말 공부다. 아 진짜 공부뿐이다 여기는 진짜. 어떤 제도든지 뭐 100년 200년 가면 믿게 돼. 어떤 제도든지 좋은 거든지 나쁜 거든지 이렇게 수시로 바뀌면 좋은 것만 해야 돼. 좋은 것만. 영희 씨도 달라졌답니다. 예전엔 국가 정책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이제는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졌다네요. 지금까지는 어떤 주제가 있으면 전문가들 선에서 모든 게 끝이 나 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제가 공론화를 처음 해보니까 아주 소시민한테까지 장애인, 뭐 임산부, 학생 이 아주 이 소시민들의 의견을 다 접하는 거니까 이 우리 대한민국의 대학 제도 개편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거나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구나. 예, 좀 심각하게 좀 진지하게 공부도 하고 이렇게 임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대입 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공론화가 끝났습니다. 4개월간의 여정이 시민참여단의 손끝에서 마무리되었죠. 첫째, 공론화 의제에 대한 지지도 조사 결과 의제 1과 의제 2가 1위와 2위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하나의 안에 절대적인 지지 없이 두 가지 안으로 비슷하게 나뉜 지지율. 이것 역시 국민의 뜻일 텐데요. 최종적으로 정확한 정시 선발 비율은 정하지 못한 채 교육부의 의견서가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결과를 기대한 측에서는 연일 높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 결과를 최종 반영해야 하는 교육부의 행보가 궁금해집니다. 공론화에 담긴 국민의 뜻을 훼손하지 않고 대입제도 개편에 잘 반영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최종안 확정 과정에서 교육부에게 주어진 책임을 엄중하게 수행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대입과 관련한 국민의 불안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가 최종안을 신속하게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또한 무한 책임감에 기반한 비상한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론화. 아직도 우리는 그 의미를 잘 모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정이 서툴고 익숙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국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다는 사실. 그건 충분히 생각해 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